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2일 월요일 10시 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 대북 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끌려가고 북한을 퍼주기를 하고 안보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데 대한 미국의 우려입니다. 한국인들이 걱정해야 될 일을 미국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안전을 걱정해주고 미국은 한국인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이런 구도입니다. 그 중에 첨예하게 지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북 지원, 그리고 경제 협력 등등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일방적인 지원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물질적, 금전적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원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 제재 위반이다, 미국 국내 제재 위반이다 라면서 관련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직접 견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릅니다. 잘못하면은 정부 정책에 밀려가지고 북한에 금전적 지원을 또는 물질적 지원을 하다가는 관련 은행이나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파산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암울한 그림자가 지금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정부가 북한과 약속을 할때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내용까지 합의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선언문을 쓸때 이게 우리 헌법에 맞느냐,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 미국의 대북 제재에 맞느냐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족 공조, 이른바 민족 공조라는 이 달콤한 말에 취해가지고 문서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 북한 페이스로 된 일종의 대남 적화 전략 문서라고 볼수 있는 6.15 선언, 14 선언, 이번에 4.27 판문서는 이런 것을 법제화해가지고 아예 비준 동의를 받겠다는 움직임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적과 싸우는 아군, 아척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리겠다. 그것도 핵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목조목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9월 김정은, 문재인, 김정은 사이의 평양 선언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과 북은 상호 호혜와 공리 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남북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우선 한국이 가지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경제를 반토막 내가지고 북한에 퍼주어야 균형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여기서 실질적인 대책은 남한의 국부를 갖다 준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북 제재 위반 아닐까요? 남과 북은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남한의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거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닐까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된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 경제 공동특구 및 동해 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 되겠죠.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 녹화 명분이 좋은 것 같지만 산림 녹화의 책임자는 북한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하면서도 산림 녹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 산림을 깎아 먹어가지고 지난 25년 동안 북한 산림의 약 4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복구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다 몇십조 또는 몇백조의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약속을 한 것은 다음 조항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1호를 한번 봅시다. 2016년에 북한이 핵실험하니까 한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421호 제32항입니다. 모든 회원국은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사전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국 영토 내 또는 자국 관할권 내 개인 또는 단체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무역을 위해 공적 및 사적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 사적 및 공적 금융 지원 내용은 뭐냐? 이러한 무역에 관련된 자국 국민 또는 단체에 대한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 제공을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북한과의 어떤 금전적 거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금전적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475호 18항이 또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나온 겁니다. 북한과의 모든 합작이나 협력을 금지하고 기존의 합작이나 협력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여기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이 여기에 딱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잘 중단시킨 겁니다. 작년에 이 대북제재 결의가 나왔으니까 만약 그때까지도 개성공단 가동하고 있었으면 중단시켰어야 됩니다. 또 다른 작년의 대북제재가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2397호 7항 항공기 부품을 제외한 모든 기계류, 차량, 철, 강철 및 다른 금속류 판매 및 운반 금지. 철도 연결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기계와 차량과 철과 강철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2397호 7항. 이걸 금지하면 한국이 제재를 받습니다. 한국이 제재를 받는데 지금 우리 은행과 기업에서 대북 투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예컨대 최근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가 중소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기업 중 49.5%가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자랑스럽게.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참여 이유로는 북한이 임금비가 낮다, 북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반면에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중소기업들은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 높은 리스크가 있다, 경제성이 부족하다, 사회 간접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 이렇게 냉철하게 지적을 했는데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는 이 응답자가 전기 통신 교통 또는 교통 등 인프라 정비, 일관성 있는 남북 경협 정책 추진, 투자 보장 등 법적 보호장치 마련, 개성공단 재개 및 제2개성공단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드린 이거는 전부 다 유엔과 미국의 그리고 한국의 5.24 조치 포함해서 제재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IBK 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는 문재인 정권이 대북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유엔의 감시기구나 미국의 감시기구, 재무부 같은 감시기구에 우리 은행은 이렇게 대북 제재를 어기기 위해서 어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진신고하는 꼴입니다. 이거. 자진신고하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미국 재무부에서 국내 7개 주요 은행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미 재무부는 9월 20일, 21일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여기 기업은행 띄어있어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한화은행, NH농협은행 등 국내 7개 은행과 전화 컨퍼런스 콜을 갖고 대북 제재 준수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20여 분 정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북 사업 현황과 대북 제재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고로 보이는 것은 여기에 등장한 은행들이 최근에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집어서 재무부가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최근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남북경협연구단을 신설했고 국민은행은 KB금융경영연구소 산하에 북한금융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자문위원을 위촉했고 신한은행도 신한금융지주의 주도로 대북사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남북하나로 금융사업단 태스크포스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점을 운영했던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에 대비해 개성공단 지점과 금강산 지점 재가동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도 외교 안보 정책과 맞지 않으면 제재를 합니다. 제재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달러 결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행 대부분이 90%가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해서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외환 업무의 90%가 달러입니다. 그러면 달러 거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거대한 은행이 국내 업무만, 원화 업무만 해야 된다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니까 인출 사태가 일어나고 파산될 가능성이 많죠. 그 대표적인 게 2005년에 있었던 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미국의 간접적 제재였어요. 이 은행이 북한의 계좌를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뭐 예금액은 한 2,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게 무기 밀매 그리고 이 국제 범죄에 이용된다, 돈 세탁에 이용된다 해가지고 이 은행 하나에 대해서 미국 은행과 거래하지 못한다고 제재를 또 했더니 인출 사태가 나가지고 간단하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면은 미국 은행으로부터 차단당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반발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핵실험을 하고 미국과 해제를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끈질긴 협상을 하는 거죠. 이 협상을 부시가 말년에 잘 못했습니다. 그 제재를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다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 금융 제재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응류한 미국 목사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군사동맹국인 터키에
금융 제재를 했더니 결국 손들고 말았습니다. 그 독재자로 유명한 에르도안이 목사를 보내주고 말았어요. 경제 제재를 뭐 심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몇 사람을 골라서 해버렸더니 이게 터키의 금융을 흔들고 주식을 폭락시키고 해가지고 결국 손들고 말았는데, 만약 한국은 터키보다 경제가 클 뿐만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세계에서 대외 의존도, 대외 경제 의존도가 가장 강한 나라가 한국인데, 어느 은행 하나만이라도 제재를 당했을 때, 미국의 제재들을 당했을 때 아주 파멸적 부작용이 생길 것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북한 또는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보다가는 미국으로부터 당할 수가 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당했을 때 우리 정부가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하면 보호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북 사업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재 경고를, 미국의 제재 경고를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의 시스템, 그리고 보편적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은행도. 어떻게 저 악마적 정권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합니까? 악마와의 거래를 하다가는 어떤 종말을 맞을지 은행인들이 정신 차리고 주주들을 보호하고 예금주들을 보호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예금한 분들도,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은행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재를 위반하는 대북 사업을 계속하다가는 우리가 위험하게 되니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든지 아니면 예금을 인출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고를 해야 합니다. 경고를 해야 합니다. 인출 사태가 나지 않도록 경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